커다란 고래가 하얀 카약 옆에서 유유히 헤엄칩니다. 고래는 한동안 카약 옆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도는데요. 호주 시드니에 있는 본디 해변. 이곳에서 카약을 즐기고 있던 글렌 애니어에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호기심 많은 혹등 고래가 나타난 것인데요. 갑자기 나타난 혹등 고래는 애니어가 신기한 듯이 주변을 맴돌며 애니어가 탄 카약을 한동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드론 파일럿인 제이슨 이글돈이 이 장면을 포착해 영상에 담았는데요. 이글돈은 애니어에게 고래가 당신 바로 밑에 있어요. 곧 당신을 밀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영상을 본 한 네티즌은 저렇게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고요하게 헤엄치는 고래가 너무 신기하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네티즌도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있는데도 매우 상냥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성향이 매우 놀랍다며 고래는 정말로 대단한 생명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니어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고 떠난 혹등 고래였는데요. 짧았지만 아름다웠던 교류의 현장에 많은 사람의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